아니요, 본적 없는 것 같아요. 인위적인 빛밖에 못 봤는데요. 조명, 거리에 집된 조명이라든지 가게에서 나오는 불빛이라든지. 종종 봐요. 요즘은 자동차가 너무 좋아져서 라이트 불빛이 다른 운전자를 방해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. 항상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형광등 불빛이라든지 스탠드 불빛이라든지 장기간 책상에 앉아서 작업할 일이 있으면 그때 빛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라는 느낌 정도는 받았습니다. 밤에 낚시 갔을 때는 어두워야 되거든요. 근데 그 뭐 주위에 불빛 같은 게 있으면 낚시할 때 좀 방해가 돼요. 그런 사람들 보면 제일 싫어요. 인공 조명 다른 거 뭐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방향이 잘못돼서 집 안으로 이렇게까지 빛이 들어오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. 엄마나 언니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. 밤에 너무 밖이 밝아서 잠을 못 자겠다던가 간판이 너무 쓸데없이 켜져 있으니까 밝아서 뭐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자면서 스마트폰을 우리가 항상 손에 떼지 못하는 이 습관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나 학생들, 청소년들도 있는데 이게 여러 면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빛 공해 차원에서도 밤에 자다가 한 번 중간에 깨서 이 빛의 스마트폰이 뭐 문자나 알람으로 인해서 빛이 살짝만 그걸 감지했어도 숙면에서 바로 깨 벗어나 버려요. 그게 빛 공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인위적인 불빛이 나에게 안 좋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.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다고는 생각했지만 그게 빛 공해 수준이 어느 정도를 빛 공해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몰라서 사람들이 가장 못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이 공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. 빛은 밤에는 어두워야 되고 낮에는 환해야 되는 그래서 그게 적절히 자연적인 섭리에 따라서 맞춰줘야 우리한테도 좋고 동식물한테도 좋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사람들한테 빛공해 방지법이란 게 있고 이게 어떤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게 SNS가 됐든 아니면 지금처럼 이 빛공해 공모전이 됐든 그냥 빛이 너무 광범위하게 나한테 쏟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막을 방법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람이 과욕을 부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적절히 쓰면 돼요. 장소와 때와 맞게.